71번 분임조에서 제안한 프로젝트가 채택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 계획을 수립. 일정 계획 밑줄 것이고 일정 계획, 일정 계획. PDPC 특성 요인도 에로 다이어그램, FM 이해가 있는데 에로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뭐 퍼트나 CPM에서 일정 계획을 위한 네트워크 그림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정 계획이 여기서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답은 3번으로 하시고. 72번 불법 행위상의 원격 책임은 과실 존재 입증과 계약 관계의 요건에 관계없이 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PL법입니다. PL법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표시사항의 결함, 설계사항의 결함, 또 그다음에 사용사항의 결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설계상, 사용상, 표시사항의 결함이 있는데 이 PL법이 발용되기 전에는 내가 어떤 기계를 사용하다가 또는 제품을 사용하다가 몸에 상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뭘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대한민국의 민법으로 소송을 해야 됐으며 내가 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됐죠. 그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PL법이 발효가 됐죠. PL법은 반대로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하면 반대로 제조자가 이 물건에는 아무런, 즉, 표시상, 설계상, 그 다음에 사용상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것이 PL법이죠. 그죠? 자, 그래서 72번이 1번이 되고요. 73번, 식스시그마 품질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 답이 2번입니다. 치우침을 어느 정도 있다고 본 상태에서 부적합률이 3.4ppm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치우침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야 뭐 0ppm이 되겠죠. 0ppm, 그죠? 73번이 2번이고요. 74번 제조 공정에 관한 사내 표준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자, 2번의 공정 변화에 대해 기여 비율이 작은 것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요건으로 틀린 것은 자, 사내 표준은 기여 비율이 아무래도 높은 것부터 먼저 표준화를 하게 됩니다. 75번 품질 보증 방법의 발전 순서. 자, 가장 먼저 이제 한 것이, 제품 수명 주기에서는 가장 마지막 단계인 검사 단계부터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공정,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 좀, 제품의 어떤 개발, 그 다음에 공정, 그 다음에 검사. 이런 순이 아니라 역순부터 이제 우리가 품질 보증은 반대로 이제 발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죠? 품질 쪽이니까 제품이 나오고 나서, 이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오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 불량이 있네.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 단계인 검사 중심에서, 이게 옛날에 품질 관리 중심이었죠. 그죠? 품질 관리에서, 그다음에 공정 관리, 그 다음에 가장 먼저인, 신제품 개발 단계까지. 이렇게 이제 발전을, 관심을 기울여야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6부 그래프를 그릴 때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표제는 필요에 따라 생략한다. 표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표제. 이게 테마죠, 테마. 그래서 이것을 생략하면 안 돼요. 77번 파라슈라만 등이 서브큐어라고 그냥 읽죠. 서브큐어를 모형을 통해 제시한 서비스의 품질 특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다섯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신뢰성, 확신성, 무형성이 아니라 유형성, 그 다음에 반응성, 그 다음에 공감성, 대응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번의 반응성은 대응성이라고 합니다. 대응성. 그거 빼고, 우리가 1, 2, 4번 빼고 무형성 대신 유형성, 또 하나는 공감성,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78번, 합리적인 공급원이 되지 않고, XR 관리도, 공정 능력 지수 구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공정 능력 지수. 자, CP는, 자, 6시그마분의 SU-SL로 계산이 될수 있죠. 자, 여기서 SU는 28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SL은 28이라고 주어 있고, SL은 2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를 우리가 모르니까, 관리도에서는 D2분의 알바로 추정해서 사용하죠.
자, 알바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알바는 시그마 R 나누기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D2 값은 일반적으로 주죠. 1.128 주어져 있습니다. 시그마 R이 18.6이고요. 18.6이고 K 마이너스 1에서 K는 20이니까 19가 되겠죠. K 마이너스 1은 19. 시그마 R은 18.6. 이렇게 다 집어넣으시면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1.15. 2번입니다. 79번. 6 시그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DMAIC. D는 define. M은 measure. A는 analyze. I는 improve. C는 control입니다. 잠재 원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 자, analyze죠. analyze. 분석 단계로서 치명 핵심 인자를 선정하고 후보 요인이 실제로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단계, 원인을 규명하고 잠재 원인에 대한 자료 분석하는 단계를 우리가 analyze 단계, 그죠? A 단계에 해당합니다. 4번입니다. 80번 공정의 자연공차가 규격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보다 클 때 조차 상황으로 틀린 것은? 자, 3번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납품되는 제품을 철저하게 샘플링, 샘플링은 뭐예요? 자, 이게 뽑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전수검사를 해야 됩니다. 샘플링이 아니라 전수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18년도에 산업기사 제1회 기출되었던 문제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평가를 하자면, 예,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업을 철저하게 좀 들으시고 제대로 들으셨다면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는, 예, 회차의 문제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